최근 집값이 다시 꿈틀거리면서 진행 중인 매매 계약을 취소하려는 집주인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런 계약 파기를 막으려면 매수인은 어떻게 해야 할지, 배액 배상으로 계약 해제를 하려는 집주인은 무엇을 주의해야 할지 알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미 체결된 매매 계약에 대해서 집주인이 집을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기회가 오면 계약금 배액 배상으로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집주인은 무엇을 주의해야 하고 매수인은 무엇을 체크해야 이득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관련 기사 보실 텐데요. 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님이 작성해 주신 기사입니다. 제목을 보시면 중도금 선 입금하면 계약 파기 못할까? 라고 되어 있고요. 기사 본문을 보시면 최근 집값이 다시 꿈틀거리면서 진행 중인 매매 계약을 취소하려는 집주인들이 늘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때 공약으로 내세웠던 세제 완화, 여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미 매매 계약을 체결했던 집주인들이 이 계약을 해제하면 더 비싼 값에 집을 팔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 계약금 배액 배상을 하고 계약을 해제한 다음에 더 비싸게 집을 팔 수 있는 기회를 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새 정부 출범 이후에 다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세 중과를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배제를 시켜주는 그 제도가 시행이 되면 입지가 좋은 곳에서는 시장에 나온 매물보다 수요가 더 많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집주인이 더더욱 더 비싼 값에 집을 팔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미 체결된 매매 계약을 해제하려는 그런 사례는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이미 체결된 매매 계약을 해제시켜버리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죠. 그래서 이 매수인은 어떻게든 그 체결된 매매 계약을 유지시켜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런 집주인의 변심을 우려해서 매수인이 중도금이나 잔금을 협의된 날짜보다 먼저 지급한다면 계약 파기를 막을 수 있을까? 더 정확히 표현한다면 계약 파기가 아니고 계약 해제가 되겠죠. 이 계약 해제를 막을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인데,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 민법상으로 보면 매도인은 집을 파는 사람이죠.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 즉, 중도금이 지급되면 계약을 해제할 수가 없는 거죠. 중도금 지급 이후에는 서로 간의 손해배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바꿔 말하면 매수인이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할 경우에 매도인은 더 이상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도 계약을 해제할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원칙적으로 중도금이나 잔금의 지급 시기는 상관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중도금 지급일보다 먼저 지급하더라도 매수인이 계약 이행을 위해 착수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매도인의 계약 파기권, 계약 해제권이 봉쇄된다. 계약을 해제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매도인은. 그리고 이때 중도금 잔금의 액수는 매매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의 일부만 입금해도 인정은 되지만 약정 금액 대비 너무 소액일 경우에는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니까 일정 금액 이상은 지급을 해야겠죠. 자, 하지만 또 그렇다고 중도금을 뭐 일방적으로 지급했다고 해서 무조건 집을 파는 사람, 매도인의 계약 해제권이 봉쇄가 되는 것이냐? 그건 또 아니라고 합니다. 저기 나와 있죠? 하지만 중도금,
잔금을 일방적으로 지급한다고 해서 무조건 매도인의 계약 파기권, 계약 이해제권이 봉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만약 매수인이 중도금을 먼저 지급하기 전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 파기 의사를 밝힌다면, 여기서 이제 기사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계약 파기 의사를 밝힌다는 건 매도인의 계약 파기, 계약 해제에 대한 의사가 매수인에게 전달이 돼야 됩니다. 도달이 돼야 돼요. 자, 그렇게 됐다면 이때는 매도인도 계약 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매수인 계좌에 먼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으로 이체시켰다면, 보냈다면 가장 확실한 계약 해제가 됩니다. 만약 매수인의 계좌번호를 모르더라도 매수인에게 계약 해제에 대한 그 의사 표시를 통지했다면, 그리고 도달이 됐다면 나중에 매수인이 중도금 또는 잔금의 일부를 지급하더라도 매도인의 계약 해제권이 우선되는 게 원칙입니다. 즉,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 해제에 대한 의사 표시를 하거나 아니면 매수인 계좌로 계약금의 배액을 이체시키거나 이렇게 되면 매도인도 계약 해제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만, 그나마 나올 수 있는 사례는 이 민법상에 불공정 거래 행위가 있거든요. 아마 관련 법을 보시면 민법 104조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있네요. 104조 불공정한 법률 행위라고 해서 어떤 경우냐면, 만약 아파트가 시세가 15억짜리가 있는데 이 집주인이 이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시세도 모르고 이 계약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7억에 팔겠다라고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면, 그러니까 거의 반값이니까 이거는 정말 잘 몰라서 무죄에 의한 계약이잖아요. 자, 이런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매수인은 무조건 중도금을 빨리 입금합니다. 그래야 매도인이 계약 해제를 못하니까. 자,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이 집을 파는 사람이 내가 그 계약을 체결할 때 이 15억짜리를 7억에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내가 진짜 몰랐다. 여기 나온 대로 당사자의 공박이나 경솔, 무경험을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리고 그걸 입증할 수 있다면 이건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중도금이 지급되더라도 계약을 매도인이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좀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실제로 이런 사례가 가끔은 나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제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서 중도금을 받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또 다른 사항은 기사 말미에 나와 있습니다.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지급일에 대해 특약을 넣는 것도 방법이다 라고 되어 있죠. 실제 판례를 보면 중도금을 특약에 기재된 예정일보다 먼저 지급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 라고 특약이 된 경우, 우리가 특약도 이제 강행 규정입니다.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특약이 되어 있다면 지급 효력을 인정받지 못해서 매도인은 여전히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특히 이렇게 집값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이런 것들을 잘 따져보고 계약서를 체결할 때 특약 부분을 충분히 숙지한다면 상호 간에 서로 다툼 없이 원하는 방향으로 계약을 이어갈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까지는 이제 계약금 배액 배상으로 계약을 해제하려고 할 때 매수인이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그리고 만약 매수인이 중도금을 빨리 지급해서 매도인이 계약 해제를 못하게 하려고 할 때 그럼에도 매도인이 계약 해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봤다면, 이제 앞서 제가 서두에서 이렇게 집주인이 계약금 배액 배상으로 계약을 해제하려고 할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할지, 그리고 그때 매수인은 어떤 걸 체크해야 할지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기사에 없기 때문에 제가 별도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과거 2013년도에 이루어졌던 그 매매 계약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가 나온 사례입니다. 과정을 보시면 2013년도 3월 달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도인의 주택에 대해서 매매 금액 11억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계약금은 1억 1천만 원이 된 거죠. 10%. 자, 그런데 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당일에 매수인이 1천만 원을 지급하고요. 그리고 계약한 다음 날 나머지 1억을 매도인의 계좌로 송금하기로 약정을 했습니다. 송금하기로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계약의 주요 내용, 여러분이 익히 잘 알고 있는, 만약 이 매매 계약에 대해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해지하고 싶다면 매수인은 매매 계약을 해지하려 할 때 계약금을 포기하는 거고, 매도인은 당연히 계약을 해지하려 할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기로 한다라는 조건은 들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마 제가 볼 때는 매도인이 아마도 누군가가 조금 더 비싼 값에 이 집을 사겠다라는 매수자가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매도인이 마음이 변심합니다. 그래서 이 매도인이 이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매도인이 계약한 다음 날, 계약한 다음 날이면 매수인이 1억을 송금하는 날이잖아요. 그 다음 날 본인의 은행 계좌를 폐쇄합니다. 매수인이 입금해야 할 그 계좌를 폐쇄하는 거죠. 은행 계좌를 해지하면서. 그리고 나서 이 계약을 체결했던 공인중개사에게 아, 이 계약 나 해지할 거야 하고 통보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은행 계좌 폐쇄한 다음 날, 그러면 계약을 체결한 날 다음 날이죠. 그날에 매수인을 피공탁자로 해서 2천만 원을 공탁합니다. 그리고 같은 날, 이 2천만 원을 공탁한 날 매수인에게 해약 통고서를 보냅니다. 나 2천만 원 배액 배상으로 이 계약 해지할 거야 하고 통보한 거죠. 그랬더니 매수인이 억울합니다. 아니, 정말 내가 사고 싶은 집이고 난 이미 할 거 다 했고, 그런데 갑자기 집주인이 해지하겠다라고 하니까 그것도 내가 지급했던, 그러니까 계약금 중에 일부인 1천만 원 지급했던 그 1천만 원의 배액 배상 2천만 원 가지고 해지한다고 하니까 억울하죠. 그래서 매수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아, 2천만 원 가지고 안 돼. 해지하고 싶다면 더 많이 내놔. 원래 계약했던 계약금을 기준으로. 자, 그런 거죠.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핵심은 이거죠. 계약금 중 일부 수령한 1천만 원의 배액 배상 2천만 원 가지고 과연 매도인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게 핵심인데, 여기에 대한 이제 대법원 판례는 제가 판례 조문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만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 지금 판례에 보시면 대법원 2015년 4월 23일 날 판결된 판례인데 내용이 상당히 길죠. 그래서 판결 요지는, 내용이 상당히 깁니다만 판결 요지는 이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매도인이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매도인이 계약금의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는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라고 판례가 나온 거죠. 제가 다시 자료 돌아가서, 자, 그래서 이 대법원은 2015년 4월 23일 날 원고는 매수인입니다. 매수인 일부 승소를 판결합니다. 그래서 매수인이 지급했던 1천만 원 이거 돌려주고, 그리고 나서 위약금 7,700만 원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줘라 라고 판결을 한 거죠. 이 위약금의 기준은 아까 판례에 나오지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만약 이 계약에 대해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다 지급했다면, 1억 1천만 원을 다 지급했다면, 그러면 그 지급한 계약금, 그 금액의 배액이니까 2억 2천만 원으로 매도인은 해지할 수가 있지만, 그게 아니고 그 계약금 중에서 일부만 지급됐고 일부만 받은 거잖아요, 매도인이. 자, 이럴 때는
지급받은 그 1,000만 원은 당연히 돌려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위약금자로 이 계약의 원래 계약금이었던 1억 1,000만 원이 위약금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1억 1,000만 원 하기에는 매도인에게 너무나 과한 금액이니까 이걸 조금 조정해가지고 한 30%는 감해줘서 1억 1,000만 원의 70%인 7,700만 원을 위약금자로 매수인에게 지급하고, 그리고 원래 받았던 그 1,000만 원까지 더해서 총 8,700만 원을 지급하고 해제하라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핵심은 계약금의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액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는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라는 판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다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세 중과 배제가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가 되는 그 제도가 시행이 되면 분명 입지가 좋은 곳에서는 오늘 집주인이 매수인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다음날 또는 그날 오후에 바로 또 누군가가 내 집을 더 비싼 가격에 사겠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집주인 입장에서 만약 계약금을 다 받은 게 아니라 제가 방금 판례로 보여드렸던 사례에서 계약금 중에 일부를 받았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계약금이라고 하죠. 그 금액만 받았다면, 아, 내가 받은 게 가계약금 일부 금액이니까 그 금액의 배액만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면 문제가 없겠지라고 하셨다가는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판례처럼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할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이 판례 생각하시면서 계약 배상으로 계약을 해제할 때는 원래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그 계약금이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주의하셔서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대로 매수인 입장에서는 계약금 중 일부만 수령받은 매도인이 그 금액의 배액 배상으로 계약을 해제하려고 할 때 일반적으로는 많은 매수인분들이 그냥 다 인정해 줍니다. 그 금액만 받고 계약을 해제시키는데 나는 도저히 그렇게는 못하겠다, 너무나 억울하다 라고 생각하는 매수인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판례 사례가 있으니까 일부 수령 금액의 배액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는 원래 계약금이 위약금의 기준이 된다라는 걸 주장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물론 이제 소송이라는 과정을 거쳐야겠지만 그렇게 주장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하지만 기사 말미에 나온 것처럼 제 개인적인 바람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상호간 매매 계약은 서로 다툼 없이 원하는 방향으로 계약이 이루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